대부분의 여성들에게 필수품인 립스틱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립스틱을 쓸 때 돌려서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알뜰하게 속 부분을 파서 쓰기도 하지만은 얼마나 들어있겠어라는 마음에 또 버리기도 할 텐데요. 저희 CSI팀이 수문양이 얼마나 되나 다양한 제품을 분해해봤더니 립스틱 속에 립스틱이 이렇게 하나 더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품에 표시된 용량은 정확했을까요?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립밤, 립스틱, 립글, 로즈, 틴트 등 다양한 입술 화장용품. 그 가운데 끝까지 쓰기 가장 어렵다는 건 단연 립스틱입니다. 부러지고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아까운 건 더 이상 안 나오는 남은 부분. 빼보려고 해본 적은 있어요? 아니요. 손에 닿고 불편하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통 속에 남겨진 부분은 얼마나 될까? 아무리 돌려도 나오지 않는 립스틱인데요. 시중에 파는 다양한 립스틱 속에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용 톱과 팬츠까지 동원해서야 숨은 속을 드러내는 립스틱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양이 숨어 있습니다. 20에서 30%는 보통이고 거의 절반이 남은 것도 있습니다. 이거 나온 부분보다 숨겨 있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9개 제품을 분해해봤더니 남은 양이 25%인 것이 1개, 30%가 4개, 40%가 3개였고 50%, 절반이 남은 것도 있었습니다. 44,000원짜리 립스틱을 나오는 곳까지만 쓴다면 22,000원어치를 버리는 셈입니다. 이들 립스틱 제품 평균을 내보니 약 37%가 남아있었습니다. 밑에 어느 정도 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하나 더. 아니, 이게 속은 기분이에요. 제가 쓰는 양은 거기 적혀있는 양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인데. 또 하나 나중에 새로 사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화장품 제조사들이 용량 표시는 어떻게 할까? 전체 용량이 4.5g인 제품은 나온 부분이 3g, 숨은 게 2g이고 또 다른 제품은 나온 부분이 2g, 숨은 용량이 1g으로 모두 합쳐도 표시 용량이 3.4g에 못 미칩니다. 중량을 잴 때는 붙였을 때 그것으로 무게를 잰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금형이 들어가게 되면 일부는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밑에 내용물 자체도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결국 제값대로 쓰려면 소비자가 화장붓 등을 이용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립스틱은 원래 나오는데 부분까지 쓰시긴 하고요. 왜 그럼 절 만들지? 왜 잘 못 만들어서 왜 그걸 못 쓰게 만들어요? 인터넷 등에는 알뜰한 소비자들 사이에 남은 립스틱을 쓰는 방법까지 공유되는 상황. 이 때문에 자원 낭비를 막고 소비자 권익을 더 고려한 립스틱 제품도 고안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굉장히 사업자 편의주의적인 좀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좀 개선되는 것이. 비용도 편의성도 좀 더 소비자를 위하는 립스틱 제품은 불가능한 걸까요? 소비자 탐사되었습니다.